육식에서는 할 수 없는, 채식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를 채식에만 뭐가 있다? 식이의 섬유가 있다. 식이 섬유. 옛날에는 그냥 섬유질 그랬어요. 섬유질. 영어로는 fiber. 동물성 음식에는 없다. 식물성 음식에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 섬유질이라는 물질은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일종인데, 그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데, 이 섬유질이라는 탄수화물은 우리 소화기로 들어와도 소화가 안 돼요. 들어온 그대로 계속 우리 소화가 되지 않고 우리 장을 계속 통과하면. 그래서 이 섬유질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소화기를, 전 소화기를 식도부터 위장, 십이지장, 작은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이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설거지 할 때 쓰는 뭐예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굴고 기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제 장의 토막이다. 그러면 이 장의 표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일로 이제 음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이렇게 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음식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영양소를 이게 분해시키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 소화시키는 소화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음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영양소를 접촉시켜가지고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표면 면적이 굉장히 커져. 쫙 펴면, 요만큼이라도 이게 쫙 펴면 여기서 이까지 펴지더라고. 그래서 짧은 길이인 것 같아도 이게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쫙 펴면 이 표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 여러 종류의 그 소화물질을 이제 접촉하고 그래서 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연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데 뭐 찌꺼기가 낄 수 있어. 찌꺼기가 끼면, 그 찌꺼기들을 먹고, 장 안에 찌꺼기들을 먹고 사는 세균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들을 장내 세균이라고 불러요. 장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장내 세균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장내 세균의 종류가 있어. 그래서 장내 세균, 장에 살고 있는 세균들 중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장내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로운 장내 세균이 있어.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을, 세균이 잘 이 비율이 딱 맞아야 돼. 좋은 장내 세균과 나쁜 장내 세균. 여러분,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유산균. 유산균을 왜 먹어요? 옛날에 저희 시대에는 유산균이라는 걸 몰랐어, 우리는. 왜 몰랐냐?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 왜 없었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채소만 먹고 그렇게 식물성 음식만 먹고 고기 한 번씩 얻어 먹는 건 이거는 1년에 행사 때만 그렇죠. 뭐 추석이다, 뭐 설이다, 뭐 이럴 때만 고기를 조금 얻어 먹었지. 고기는 구경하기 힘든 때여서. 그 당시 소고기국을, 우리 어머니가 소고기국을 끓였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끓이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여섯 식구가 먹는다. 그러면 냄비에 물 왕창 붓고, 그 다음에 간장 왕창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넣고, 파 넣고, 그 다음에 소고기는 여섯 식구가 먹는데 세상에 이 손바닥 반만한 고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가늘게 썰어요. 그래가지고 넣어서, 그러니까 소고기는 찾아보기 힘들어. 그런데 고기 맛은 나. 아,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그러니 고기 그 자체는 뭐,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숟가락으로 국그릇에 고기 부스러기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자, 육식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채소 식물성 음식만 이렇게 먹으니까 여기에 이제 섬유질이 들어가 가지고 쫙 이렇게 나쁜 찌꺼기들을 다 닦아내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동물성 음식 육식을 해가지고 남는 찌꺼기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동물성 음식 이 찌꺼기가 너무 많이 장 그 저 틈새에 숨어 있으면 거기에서 나쁜 세균들이 살아.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나쁜 장내 세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서 이제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육식을 하다 보면 나쁜 장내 세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유산균이 필요해져.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장내 세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균이 유산균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먹으면, 그냥 유산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우유를 섞인 거, 그거를 요구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는 우유를 섞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유산균이 바글바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요구르트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먹으면 유산균이 뭐예요? 숫자가 우세해져. 그러면 이제 이 균들끼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 전쟁을 해요. 그래서 유산균이 많이 들어가면 유산균이 이 나쁜 세균들을 물리쳐.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들의 그 숫자가 줄어져요.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은 여러 가지 그 나쁜 물질들을 생산해서 우리가 나쁜 장내 세균들을 그러는데 이 장내 세균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요. 뭐 심지어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나쁜 물질을 생산하면 그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또 흡수한단 말이에요. 흡수하면 이게 들어가서 뇌에 작용해서 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뇌에서 생기는 좋은 물질들의 그 균형을 깨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비만도 걸릴 수 있고 이 장내세균이 옛날에 알았던 장내세균이 아니야. 장내세균의 그 영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쁜 장내세균이 너무 많이 자랄 수 없도록 이 좋은 장내세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장 청소가 잘 돼야 돼. 장 청소가 잘 되려면, 장 청소가 잘 되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 식이 섬유질이 음식 속에 풍부해야 돼.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유산균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분들은 구태여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먹을 필요가 없어져요. 왜? 음식이 주로 채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그 섬유질이 충분히 있어서 나쁜 장내세균을 이제 다 닦아서 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나쁜 장내세균이 많으면 육식을 많이 하면 나쁜 장내세균이 많아지죠. 많아지면 이것들이 나쁜 물질을 생산해. 그런데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담즙을 많이 생산해야 돼요. 담즙을. 채식하는 사람들은 그 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잡수셔 보면 기름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육식을 하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맨날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름기를 지방분을 소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담즙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간이 담즙을 생산하느라고 너무 많이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담즙이 많이 생기면 그것이 이제 대변에 담즙이 많이 섞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담즙이 이제 소화기를 다 통과해서 그 대장 끝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변질이 된 물질이야. 하고 나쁜 장내세균이 생산해 놓은 나쁜 물질하고 이게 이제 결합을 하는 수가 있어. 이게 결합되면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이 돼. 그래가지고 그 발암 물질 때문에 직장암, 대장암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고 그다음에 그 발암 물질들이 또 흡수가 돼. 흡수가 돼가지고 이제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흡수된 발암 물질이 전립선으로 가서 전립선 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폐로 가서 폐암도 일으키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난소암, 유방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유방암이라는 암 없었어. 그 누구도 유방암 안 그랬어. 우리 어머니 세대. 근데 요즘 유방암이 판을 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그 음식 속에 식이섬유가 부족한 그 육식을 너무 많이 주로 육식 위주로 하면 유방암, 난소암, 이런 암들도 많이 걸리고 대장암도 많았고 옛날에는 그 우리가 압도적으로 채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는 암도 없었어. 전립선암 천만의 말씀.
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서구식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지금 완전히 뭐, 미국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비율로 육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런 암도, 어떤, 이제 미국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암 종류가 거의 똑같아.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영국에, 그, 유명한 그 외과 의사가, 이 대장암에 대하여, 대장암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대장암이 없어. 없어.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 사람이 실제로 갔어. 가서 이 사람들의 식생활이 어떤 식생활이냐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육식 위주로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장암 많이 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장암 안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 재밌는 관찰이 뭐냐면, 그 의사 이름이 데니스 벌키트라는 유명한 의사예요. 의사치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찰에 뭐라고 써놨냐면, 똥 무대기가 클수록, 암에 안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은 보면, 똥 무대기가 뭐요? 자꾸 똥이 작아. 그러니까 이제 그 똥이 큰, 똥 무대기가, 똥 덩어리도 크고, 이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좀, 똥 누고 나서 보면 민망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난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뉴스타트를 하는 동안에 똥을 누면, 그 똥 속에 뭐가 많이 섞여 있어? 식이섬유가 많이 섞여 있어. 그 식이섬유는 수분을 함유하게 돼요. 수분을 이렇게 많이 품어. 그래가지고, 똥 그 자체, 대변 그 자체가 더 굵어요. 섬유질이 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굵은 똥을 잘 누면, 누는 사람은 식이섬유질, 를 많이 섭취한 사람이고, 충분히 섭취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장 청소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담즙이 변질된 거, 그래서, 그런 나쁜 물질, 발암 물질들도 잘 흡수해서 대변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육식을 오래 하시던 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 자꾸 방구가 뿡뿡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래요. 이 방구가 시도 때도 없이 강의 듣느라고 앉아 있는데도 자꾸 방구가 나오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옆 사람한테 미안할까봐 나가서 방구 끼고 오시는 분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냄새가, 악취가 없어요. 냄새 자체가 아주 순하고, 뭐, 그렇게, 그런데 이게 볼륨이 커가지고 소리는 상당히 크게 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산책한다고 가면 한 걸음 뛰면 뿡! 뿡! 나오는 수가. 그거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거긴 지금 그런 분들은 장내 세균의 그 종류가 지금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쁜 장내 세균이 많으면 이 나쁜 물질을 생산하는데 대개 나쁜 물질들은 고약한 냄새가 나. 그래서 뭐 메탄가스 냄새도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그 육식 방구는 차 안에서 누가 살짝 껴도 이거는 냄새가 지독해. 누가 낀진 모르겠지만, 그러나 채식 방구는, 뉴스타트 방구는, 그런 악취는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 장의 건강도 참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변비가 없어져요. 똥 누느라고 그렇게 애를 꽁꽁 써야 나오던 똥이 이제는 똥 자체가 뭐예요? 섬유질을 충분히 품고 있고 또 섬유질 자체가 수분을 충분히 품고 있기 때문에 똥이 아주 그 잘 만든 가래떡처럼 하고 조금만 힘을 줘도 쭉 이제 빠지는 동 그렇게 재밌어. 똥 얘기해도 재밌대. 자 이제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런데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는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식이섬유는 전적으로 식물성 물질이에요. 그 동물성 음식은 여러분 어떤 걸 먹어도 섬유질 섭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위주로 해야 돼요. 안에서 모든 걸 바꿔주는 거예요. 채식 체질로.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금만 있으면 그게 다 또 맞아 떨어지면 조용해져요. 그 지금은 과도기야. 그래서 지금 그 육식 장내 세균들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쫓겨나고 이제 새로운 좋은 장내 세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고기 그동안 많이 먹은 모양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맨 첫째 중요한 것은 산화방지 물질, 그렇죠? 산화방지 물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영양소는 균형이 중요해요. 이 밸런스가 중요해요. 균형이 맞아야 돼. 이 3배 영양소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보면 3대 영양소 그러면 탄수화물, 그다음에 또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게 이제 3대 영양소라 그러는데. 그래서 3대 탄수화물은 이 건물 구조, 우리 몸의 구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탄수화물은 뭐냐면 이게 에너지 음식이야. 그렇죠? 우리 건물 이거 하나 운영하는데도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처럼 덥고 이제 습기가 있고 그러면 에어컨을 많이 쓰잖아. 그러면 이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아주 많이 들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이 하나의 건물도 우리가 맨날 말하고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너지를 생산시켜주는 원료인 탄수화물의 소모가
그 요구가 제일 커요, 사실은. 그래서 칼로리를 쳐서 탄수화물의 요구가 적어도 60에서 70%는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은 뭐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벽돌로 건물 지으면 벽돌. 그러니까 뭐 집을 한번 지어 놓으면 건축 자재는 이제 별로 안 들어가. 뭐 어쩌다가 어디가 부서지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육식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게 뭐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고 하면 자꾸 필요 없는 뭐예요? 벽돌들을 자꾸 먹어. 그래서 이 단백질을 섭취를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에 부담이 굉장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또 앞으로 뭐 태풍이 불면 또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놓고 그래서 여기도 벽돌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 그러면 실제로 뭐요? 이 공간을 유효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그게 이제 부담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특히 여러분의 간 그리고 콩팥이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이 나쁜 사람 또는 콩팥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 그런 환자를 입원시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에다가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단백질을 제한하라. 그래서 단백질은 참으로 그냥 단백질이 중요하다며. 그걸 많이 먹어야지. 절대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중요한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단백질을 적당히 이제 섭취하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콩팥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단백질의 그, 구성물질이 뭐냐 하면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만이 질소를 가지고 있어.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질소가 없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에는 질소 성분이 있고, 그래서 이 아미노산, 이 질소 성분이, 그러니까 아미노는 어디서 왔냐 하면, 이제 이게 특히 이 단백질 과잉이 간에 안 좋은 이유는 여러분 그 지린내 오줌 누면 지린내 이런 거 나죠. 이게 이제 암모니아 냄새야. 그래서 이 간이 나쁜 사람들이 이 암모니아 처리를 잘 못하니까 단백질을 너무 섭취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를 이제 그 암모니아산이 이제 그 뇨소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암모니아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뇨소는 소변에서 처리하고 암모니아산은 간에서 처리해가지고 이걸 해독시켜야 돼. 그래서 단백질 육식을 과하게 하면 이런 암모니아산 뇨소들의 부담이 상당해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이건 딱 적당하게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탄수화물을 60%를 섭취한다면 단백질은 20%.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도 20%. 이래서 60, 20, 20 해서 총 합계 몇 프로요? 100%가 되도록 그렇게 식생활을 하라. 그런데 탄수화물, 제가 볼 때는 이 탄수화물 60%는 좀 적어. 저는 70%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15%, 15%. 그래서 이 60, 7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우리가 꾸며놓은 이 식단들은 탄수화물 한 65% 정도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3대 영양소를 섭취하면 딱 밸런스가 균형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뭐 한우 집에를 갔다. 그래서 왕창 맛있게 한우를 와 한우 먹는 사람들은 뭐 밥 생각을 안 하더라고. 이제 밥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밥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막 고기만 찍어서 주워 먹고 있는 거 보고 막 신기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섭취는 없고 너무 부족하고 그 고기 속에는 뭐예요? 고기 안에는 탄수화물 없거든. 고기 안에고 예를 들어서 한우다 있는 거 보면 그거는 고기의 50%는 단백질이고 50%는 지방이야. 그런 식으로 먹고 이제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거는 균형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균형이 깨지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이런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돼야만 아주 행복해. 여러분, 반드시 탄수화물을 같이, 어떻게,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그 현미 밥이 뭐야, 위주가 되고, 거기서 이제, 다른, 그 반찬이, 딱 이제 균형 그래서 그래야만 3대 영양소 균형이 잡혀요. 그래서 육식 위주로만 자꾸 하다 보면 이 3대 영양소의 이 균형이 이런 식으로 깨져 버리면 세포들이 너무 고생이야. 그래가지고 건강한 세포도 암세포가 돼서 암세포는 그냥 균형이고 뭐고 간에 막 많이만 들어오면 좋아하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것만 그냥 무조건 맛 좋은 것만 먹어 그냥 그렇게 되면 이 활성산소나 다른 종류의 발암물질,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 뭐, 이런 것이 살짝 들어왔다고 해도 세포들이 그동안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괴로워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들어오면 발암물질까지 들어오면 그냥 세포가 히까닥 해버려. 암세포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여기처럼 이렇게 잘 잡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암세포들이 와 이제 좀 살만하네. 균형이 맞네. 그래서 다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리고 그 암
암세포들은 자기들 세상은 이제 뭐예요? 끝난 것 같다는 것을 눈치를 채. 예. 그래서 암세포들도 아, 우리 주인님은 이제는 완전히 누구 편이 됐다? T세포 편이 됐어. 자기들 편은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생활 습관, 습관 자체가 암세포에게 유리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암 걸릴 확률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자, 맨 첫 번째 채식을 위주로 건강식을 하는 거라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산화방지제 때문에 채식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식이 섬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3대 영양소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식을 위주로 하는 거야. 딱 이러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러나 이런 뉴 스타트 식생활을 이제 하다가 보면 여기서처럼 여기는 아주 식단을 딱 짜가지고 균형을 딱 잡아서 이제 매 끼니 때마다 균형 잡히게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는 이게 균형이 가끔 어떻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 항상 매일매일 맞추기 힘들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예를 들어서 육식을 전혀 안 하다가 보면 그리고 또 채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균형이 좀 깨졌어. 그러면 단백질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느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꾸 고기가 땡겨. 이제 그런 때는 아하 내가 건강식을 하기는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단백질의 균형이 단백질이 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별로 안 나던 고기 생각이 그럴 때는 조금 잡숴도 돼. 아시면 고기 한 뭐 불고기 한 조각이라도 먹으면 암이 그냥 후닥닥 잠에서 깨가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동안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서 면역력이 강화돼 있으면 뭐 고기 한 점 들어온다고 해서 암세포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은 아니야. 이제 암세포의 모든 활동은 면역세포 T세포가 얼마나 강해져 있냐에 따라서 강할수록 암세포는 행동을, 활동을 중단하고 동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 거기 뭐,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이 기린은 나무 잎사귀 먹는 동물이야. 그래서 목이 길죠. 그래서 땅에 있는 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기린이 물 먹을 때나 이런 동작을 하고 물을 마실 때 굉장히 불편해요. 기린에게는. 그런데 기린이 이런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서도 뭐를 먹어?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요. 그래서 이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이 뼈 속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기린 부족해. 왜 이렇게 되냐? 그렇게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지려면 이 기린들이 정상적으로 섭취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이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산성비 때문일 것이다. 산성비가 내리면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토양 속에 있는 그 인칼슘 성분은 산성에 잘 녹거든. 녹아가지고 자꾸 흘러나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린이 먹는 잎사귀에 인칼슘 성분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린들도 이걸 먹다가 먹다가 또 안 먹어요. 왜 안 먹게? 네, 충분히 섭취했으면 안 먹어요. 인 칼슘 성분. 근데 기린이 뭐 알고 먹을까요? 아, 요즘 내가 칼슘 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저기 뼈가 있네. 뼈 속에는 칼슘이 많다며. 그러면 좀 먹어볼까? 이래서 먹는 거는 안 해요. 기린 아무것도 몰라. 심지어는 인 성분이 뭔지, 칼슘 성분이 뭔지, 뼈 속에 칼슘 인 성분이 많다 이런 거 몰라. 근데 왜 먹을까? 이 기린에게 이 기린이 지금 뼈를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피 검사 안 해, 혈액 검사 안 해봐도 이 기린 피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그래서 어느 기린이 지금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고 이 기린 그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기린으로 하여금 이 죽은 동물의 뼈를 지금 먹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자, 기린으로 하여금 전혀 한 번도 안 먹어본 이 뼈다구를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진 않고. 그렇지. 기린으로 하여금 이 뼈가 뭐요? 왠지 모르게 오늘은 땡기게 돼야 돼. 땡겨야 먹지. 그래서 기린도 맨날 땡기다가, 최근에 와서 자꾸 그 뼈를 보니까 자꾸 조금씩 땡겨. 에이, 그래도 내가 왜 뼈를 먹어? 안 먹어. 그리고, 날이 갈수록 뭐요? 더 땡겨.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뼈를 조금 씹어 먹었더니 몸 컨디션이 좋아. 요즘 와서 컨디션이 이상하게 나쁘더니 뼈를 먹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땡기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강구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그 방법을 다 하나님이 해놨어요. 자. 하나님은 주로 유전자로 모든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해놨을까, 하나님이? 땡기게 해주는 물질이 필요해. 그 물질이 이제 내 세포에서 딱 생산이 되면 기린은, 내가 오늘 왜 뼈가 땡기지? 라고 만들어주는 물질. 그 물질이 있게 없게. 있어요. 예. 네. 참, 하나님이 잘 해놨어. 뉴로펩타이드. 그래서, 뉴로 할 때 N자를 따고, 펩타이드 할 때 P자를 따고, 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기린의 뇌세포 안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 기린이 인칼슘 성분이 좀 부족해졌구나. 그러면 얘를 어떻게, 뼈라도 일단 먹여야 되겠다. 아, 그런 판단이 나면 하나님이 이 NPY 유전자는 현재로 꺼져 있는데, 그 유전자의 생기를 쫙 보내서, 유전자를 켜주면 NPY가 이 기린의 뇌 속에서 생산이 되면, 땡겨! 그럼 기린은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오늘 이상해진 것 같아. 왜 생전 안 먹어봤던 뼈를 씹고 싶을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기린까지도 이렇게 다 건강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안 돌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제자들 보고, 공중에,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뭐예요? 저 이 식물을 봐라. 저거 다 누가 영양소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들이야, 내가 진짜로 돌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이런 맥캄바라고 하는 나무 잎사귀를 원숭이들이 땡겨서 먹고 나면 또 뭐를 땡기게 해? 예, 네, 숯을 땡기게. 생전 안 먹는 숯을. 그래서 숯을 이렇게 숯 쪼가리들을 찾아서 먹으면 그 먹한바 잎사귀 속에 있는 그 독성 물질을 흡수해가지고 배탈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상구 박사, 주치의는 이상구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드리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잘 생기로, 사랑으로 치유받으시라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오늘은 뭔가 고기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생선 쪽이 제일 안전하죠. 제일 그래서 생선 쪽을 선택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생선을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데 어떤 생선만 먹어라?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11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래서 참, 그거 참 이상하다. 여러분, 11장이라는 데 보면, 성경책이라는 건 보면, 정말 이게 진리예요. 11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가증한 것이라. 내게 나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나쁜 것일까? 아. 그래서, 가자. 그래서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미워해라, 혐오해라. 그러니까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피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이런 수중생물을 먹어도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을 둘 다 가진 생선은 별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장어, 구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장어는 비늘 없잖아요. 지느러미는 있는데. 네. 그리고 뭐 문어, 뭐 오징어, 이런 거는 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나쁠까? 또 뭐 새우, 뭐 전복, 뭐 게,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덕 대게 이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더럽다 이거예요. 가증하다.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가만 보니까 얘들은 다 얕은 물에서 살아. 그렇죠. 특히 조개 뭐 이런 거는 안 좋아. 왜요? 육지를 통과해서 내려오는 강물들은 오염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동 저런 지역에 가면 섬진강 하류 거기 조개가 많아요. 뭐 이런 큰 조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서 건진 그 조개들을 사람들 참 좋아하죠. 근데 그거는 그 육지에부터 내려온 그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특히 그 전복이, 전 전복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전복 이렇게 보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전복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그 유조선에서 그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뭐가 돼요? 기름이 흘러나와서 해변으로 밀려오면 그게 코르탈이 돼. 예. 그 코르탈이 바다, 그,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뭐에 묻어? 그 바위에 묻어. 그러면요, 그 해변가에 있는 코르탈이 시커멓게 묻은 바위를 청소하는 게 누군 줄 알아요? 그 전복이에요. 그래서 뭐 홍합 이런 거 이건 다 부산항에 그 막 나쁜 그 물질이 얼마나 많겠어. 배들이 수없이도 많이 댕기는데 그 보면 홍합들은 다 못 먹어. 그 부산항에서 잡히는 홍합은 왜? 그 막 석유 냄새가 막 나. 그 걔네들은 그런 거 다 흡수해 가지고 분해시켜서 바다 청소부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먹지 마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그 이제 해물들은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 네? 조기. 네. 조기 또. 돔, 뭐 우럭, 예? 가자미는 비늘이 없지, 비늘이 없지. 연어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을 보면
하나님 먹으라 한 거 보면 연어들은 태평양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얕은 데서 살지 않고 주로 뭐예요? 플랑크톤이니 깨끗한 거 먹고 살아. 그 얘들은 담백하고 장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오염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해물들일수록 기름기가 많아요. 기름기가. 그래서 왜 기름의 독성 물질들을 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연어, 돔, 조기 뭐 이런 것들은 깊은 물에서 살아. 그 깨끗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가 땡기면 가능하면 그런 깨끗한 생선을 선택해서 조금 먹으면 돼요. 뭐 회로 먹어도 됩니까? 네, 회로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예? 네? 네? 참치는 비늘이 참치도 깊은 바다에서 사는데 그래서 저도 깊은 바다에 살고 깨끗하게 사니까 비늘이 뚜렷이 없죠, 참치는. 참치는 그냥 미끈나죠. 그래서 저도 참치는 용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치는 좀 잘 봐주자. 그건 어떤 그 나쁜 거를 이렇게 섭취 깊은 바다에 나가야 잡잖아요, 참치는. 그래서 참 성경은 이런 말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기름기를 아주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레위기 3장에 보면 이래봐요. 너희는 기름과 뭐를 피를 먹지 말라. 이 기름은 가능하면 피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그 삼겹살은 깨끗한 생선은 주로 이 어자가 붙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청소부들은 치자가 붙어 있어. 갈치. 그래서 갈치 같은 거는 얕은 물에서 아주 그 청소, 완전히 바닥 청소하는 죽은 것들 이제 뜯어먹고 뭐. 그래서 역할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셔도 얘들 그러니까 깨끗한 생선들은 어떤 생선들인 줄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특히 이 기름 덩어리는 이 기름은 이 독소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사실은. 여러 독소들이 지용성이에요. 기름기에 녹으니까. 그래서 기름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 그랬어요. 기름은 독소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은 우리에게 해로워 안 해로워? 네, 해로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생기를 막고 우리 유전자를 끄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죄라.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 예, 기름입니다.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기름을 태우면 그것이 하나님이 맛있게
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는 향기롭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좋아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름은 독소가 많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로운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제단 위에서 불태운다는 것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불이 불로 표현되거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태우고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향기롭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 참 구약 성경도 이런 면에서 사랑이 물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종거 먹지 말라고는 종거는 뭐요? 사 먹지 마세요. 종거. 괜히 돈만 벌어요. 종거는 비싸. 진짜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은 생기요, 공기요, 물이요, 그렇죠? 절제요, 운동이요, 신뢰, 믿음이요, 휴식이요. 이거는 돈 건강하기 위하여, 병이 낫기 위하여 돈 들이게 돼 있지를 않다 이 말이야. 자, 사실 뉴스타트는 돈 들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뉴스타트 하시라고 지불한 것은 그냥 경비에 불과하지. 네. 뭔가 좋은 거를 여기서 뭐 특별히 비싼 거를 해서 뭐 음식물로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뉴스타트에서는 다 해. 산화방지 물질, 그렇죠. 공기, 물. 병원에 가면 물 줘요. 물 먹으란 소리 안 해. 심호흡하라. 병원에서 심호흡하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못 하도록 돼 있는 거야.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 유전자의 회복을 위하여, 좋은 거 하는 것은 뉴 스타트 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암이 폐암입니다. 지금 폐암도 한국에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폐암을 이거 빨리 정복을 해야 되겠는데 해서 이 폐암 연구를 하겠다는 과학자들이 신청을 하면 정부에 신청하면 연구비를 막 대줬어요. 빨리 폐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이 폐암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어떤 과학자가 폐암을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폐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건강한 사람보다 폐암 환자들이 그 우리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 하나인 베타카로테인이 어떻게 폐암 환자 혈액에서는 그게 부족해, 그게 낮아.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폐암 환자들 혈중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을까? 이거는 지금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매스컴에서 신문 기자들이나 방송 기자들이 그냥
이제 기사를 흥미진진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신문도 많이 팔리고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구라로 때려버린 거야, 그냥.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하면 폐암에 잘 걸린다, 이렇게 때려버린 거야. 그럴듯하게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걸 그냥, 과학자들은 이게 왜 이런지는 아직도 더 연구를 깊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과학자들은 했는데, 기자들은 그걸 보고 뭐요?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폐암에 잘 걸린다. 이래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뭘 믿어요? 신문 기사, TV 방송을 믿지. 와, 베타카로틴이 부족하면 폐암 걸리는구나. 그럼 베타카로틴 어디 많이 들어있어? 이래 가지고 온 국민들이 야, 폐암을 예방하려면 뭐만 먹으면 되네? 베타카로틴만 먹으면 되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약으로 먹지 않고 식품 보조제로서 베타카로틴 알약,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먹는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타카로틴 그 알약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게 그냥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옛날에 비타민 C가 우리 한국에서 불티나게 팔렸대요. 요즘은 여러분 약국에 가서 비타민 C 내놓으란 사람 없어.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각 약국마다 비타민 C가 동이 났다고.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 비타민 C 문제가 터질 거다. 이렇게 쓸데없이 별로 채식 위주로 건강식만 하면 되는데 그냥 비타민 C 알약을 사다가 막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필요한 용량보다 한 뭐 10배, 20배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비타민 베타카로틴 알약은 약품으로 분류가 안 돼 있는 상태야. 그 식품 보조제로서 뭐 아무나 마음대로 뭐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싸. 그러나 의사가 이거 약으로 분류하고 의사가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약으로 분류되면 이게 값이 껑충 튀어버리는 거예요. 식품 보조제보다 한 10배로 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제 제약회사 측에서는 야 이거 폐암 예방제로 식약청에서 재분류를 다시 해주면 이게 10배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게 분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 몰려서 식약청에 이제 민원을 제출한 거예요. 이거를 베타카로틴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과학자들은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식품 보조제로서의 베타카로틴을 먹고 먹은 사람들이 폐암이 예방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데이터는 뭐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분류를 원하면 그 실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인정이 되면 재분류를 해서 베타카로틴 알약을 그냥 식품 보조제가 아닌
폐암 예방제로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약회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할까? 그 이제 식약청에서 꼴초들은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죠? 꼴초들을 예를 들어서 2만 명을 모아라. 그래서 만 명에게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또 이쪽 만 명은 뭐예요? 그냥 밀가루 알약만 먹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만 명한테 다 여러분 중에 누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지 누가 밀가루 알약을 먹는지 우리는 뭐요? 우리는 모른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2만 명은 꼴초 2만 명들은 자기들이 뭘 먹는 줄도 모르고 이제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온 미국 전역에서 2만 명, 그것도 꼴초 2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 꼴초들이 이렇게 뭔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적당히 뭐 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2만 명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편집, 그때는 이메일도 없어가지고, 편지 보내고, 뭐, 그래서 언제 모여라, 뭐, 그래서 피 뽑자,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 찍자,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다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의사, 간호사들을 동원해서 해야 돼. 이게 막, 이 비용이 막 너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년을 해라. 10년 동안 해가지고, 그 10년 동안에 실제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폐암이 예방됐다. 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좋다. 승격시켜주겠다. 근데, 한 6년을 하다가 제약회사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거 인건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어. 그래서 6년 만에 제약회사들이 의논해가지고 이제 식약청에 가서 우리 너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런 돈을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요. 연구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 6년 했으니까 6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10년 끝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좋아진 그렇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오케이. 그거 한번 고려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6년 후에 실험 결과를 열어봤다고. 자, 여기 이제 미국 의사 신문입니다. 미국 의사 신문에 이게 크게, 이제, 여기 뭐라 그랬냐면, avoid. avoid란 말은 피하라. 하지 말라. 라는 거야. avoid. 뭐를 피하라. 뭐를 하지 말라. adding. adding은 첨가하는 겁니다. 첨가. add. adding. 베타카로테인을 당신이 먹는 음식에 첨가하지 말라. 결과가 놀랍게 나왔다. 그래서 이게 NCI는 미국 국립 National 그다음에 C는 Cancer입니다. 그다음에 Institute 국립 암 미국 국립 암 연구의 실험 결과가 베타카로틴 지금부터 중단 먹지 마라. 왜? 베타카로틴을 먹는 쪽이 폐암 사망률이 높아.
자, total mortality. 사망률. 자, 그래서 사망률이 5%, 10%, 15%. 이거는 이 선은, 이 줄은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먹는 사람들. 여기는 뭐예요? 점점점은 이거는 밀가루 먹는, 밀가루 알약 먹는 사람들. 자,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 4년, 5년, 6년 지나갈수록 뭐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높아요. 네, 베타카로틴. 여러분, 비타민C도요. 왜 그렇게 비타민C가 잘 팔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던 것이 그냥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갑자기 베타카로틴 알약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비타민C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 와, 벌써 그게 23년 전이네. 네. 그때 뭐가 나왔다? 조선일보 국제판에. 예. 네. 비타민C를 과량 섭취하면 뭐 할 수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료도 너무 많이 주면 썩어버려. 식물들 죽어.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하지 말라. 좋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는 그 좋은 거가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갈 때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나와.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고 알려진 비타민C가. 왜 비타민C가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어? 항산화 방지제니까. 그래가지고 좋은 거라고 막 지금 사람들이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비타민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소가 보고서 미국 펜실바니아 의과대학 암양리학센터에서.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면 그 하버드 다 그 아이비리그라는 미국 최고 대학의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걸 발견하고 이 신문 기사가 나자 그냥 싹 그냥 비타민 C가 망해. 그런데 요즘 또 새로 살짝 고개를 들고 대용량 비타민 C 주사를 맞으라는 뭐 이런 거는 정말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베타카로틴도 그때 이제 그 한창 이 베타카로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당근즙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즙기 파동이 일어난 거야. 네. 그러다가 미국서 이 결과가 딱 나오니까 녹즙기 회사가 망했잖아. 그때 한국 사람들 채소 시장에 가서 당근을 가마니로 사다가 그때 엄마들이 고생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다 손바닥이 노래지고 얼굴이 노래질 정도로 당근을 집을 못. 이렇게 우리 한국은 너무나 유해에 민감해. 그래? 그럼 하는 거야. 이제 그게 휩쓸리지 말고 어떤 뉴 스타트라는 그 여덟 가지 기본 여건에 대한 그 원리를 탁 주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유행을 타야 된다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 몰리고 그래야 돈이 돼.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연 치료하는 데라고 가보면 꼭 뭐가 있어? 가게가 있어. 좋은 거 파는 가게. 그래서 저도 저쪽 광당 저쪽 구석에 예, 가게를 하나 내 가지고 예, 예, 이번 290기 예, 동안에 이거를 사시면 뭐 30%를 DC해 드립니다. 이러면 수입이 꽤 괜찮아. 아시겠죠? 그것도 제가 또 한마디 하면 서로 살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동업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아시겠죠? 그 박사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박사님 사진을 그 박스에다가, 이상구 박사의 추천. 뭐, 이러면 더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수입을 이렇게 분배합시다 하는 사람도 많았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제가 가르치는 뉴스타트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뉴스타트에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냥 그 부수입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가게를 차려놓고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상구야 가게에서 수입이 많더나 물어보면 제가 유구무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광고에 제가 나옵니까? 예, TV 광고 요청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정수기 회사, 그래서 박사님 우리 정수기를 좀 광고해, 광고 모델로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간단하대. 네. 우리 정수기 갖다 놓고 딱 물을 한 잔 그리고 정수기 받아서 한 잔 딱 마시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여보 역시 정수기는 뭐 삼성이야. 그러면 5억 준대. 유혹이 되게 안 되게? 되죠. 돼. 진짜 유혹이 돼. 뭐 내가 뭐 좋은 정수기 좋대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 해. 왜 안 할게? 왜 그거 뭐 한다고 해서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 저도 할까 말까 이런 거 그거 요청 들어온 대로 다 했으면 지금 예. 뭐 김연아보다는 안 되겠지만 예. 광고 그 수입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나와달라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여기다 막 빌딩도 막 올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TV만 켜면 그리고 이 저 기성복 역시 기성복은 그럼 뭐 그때 그 당시 옛날에는 제가 폼이 좋았어. 지금 좋아요.
지금도 괜찮죠? 그래서 뭐 역시 기성복은 뭐 예를 들어서 파크랜드. 파크랜드가 어디 간지 없어졌대요, 요새. 이래서 그런 뭐 그런 요청이 많았다고요. 근데 제가 안 한 이유. 이제 결국은 제가 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도 돈 좋아.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지. 그거 다 알고 저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 제가 왜 안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야 돼. 그렇죠? 왜냐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분은, 아,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은 저 거짓말 아니야. 저는 맞는 말이야. 라고 신뢰가 필요해. 신뢰가, 여러분 신뢰를 안 하고, 그냥, 저 말이 진짜일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 안 켜져. 아시겠죠? 그렇죠? 왜? 신뢰를 할수록 내가 생기를 더 받으니까 내가 어떤 진리를 강의를 했을 때 이야 저렇게 됐구나. 아,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가 저 자신에게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야. 아, 여러분. 근데 맨날 뭐 TV만 집에서 안방에서 TV만 켜면 역시 기성복은 이래서고 또 정수기는 최고인데 이거 뭐 이래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보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돈방석 위에 앉았네. 그렇잖아도 제가 돈방석 위에 앉았다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의 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도가 어떻게 그 신뢰가 돈보다 더 중요해. 왜? 그 신뢰에 여러분의 치유가 달려 있어. 그래서 좀 억울했지만 사양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TV에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서 강의는 하러 가도 방송으로 광고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을 제가 딱 세웠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지금은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 그래서 여러분 부디 저도 성의를 다해서 연구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 연구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강의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치유가 빨리 일어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딱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 너의 모든 것은 뭐요? 보화는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뒀다가는 또 어느 놈이 털어먹을지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로 건강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을 잘못 품으면 엉뚱한 게 땡깁니다.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싸웠다. 골치 아픈 마누라. 이렇게 되면 뭐가 땡기게 갑자기 술 땡깁니다. 건강 내가 순간적으로 악령이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확 사로잡히면 순간적으로 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쫙 땡겨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아야 받아요. 지배받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고 건강한 식생활로 생기를 받아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